그때 한번 볼 수 있겠네. 그렇지, 여장 해야지. 혼자 다 빠요, 그런 모습. 아, 지금도 여장 한 거 있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와! 잘 지냈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우리가 나홈 공부하고 있는데 늘 뭐 멸망 이야기, 심판하는 이야기, 이런 네. 이야기들 해가지고 약간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에 맞는 것만 자꾸 봐서는 안 되고. 그럼요. 편식하게 되면 안 좋아요. 편식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려줄 때라기보다는 사실은 쓰디쓴 이야기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을 때 사람이 클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성서의 언어는 때때로 미풍처럼 우리를 감싸주기도 하지만은 또 때때로 망치의 언어가 돼가지고 우리의 안일함을 타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깨뜨려서야 내 속에 보화들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서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훔서 1, 2장 공부를 해왔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책이 니느웨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니느웨의 구체적 죄가 무엇이었는지 언급은 내가 해왔지만 강의를 하면서 나훔이 들려주고 있는 니느웨의 죄 이건 아직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언급했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3장은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오늘 공부할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오늘 수업 나훔 4강 화 있을진저 피의 성녀. 오늘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상우 씨부터. 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 3장을 시작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강력하게 피해성 Bloody City, Bloody City, 피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디를 보더라도 피가 배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게 화려하겠죠. 그러나 예언자의 눈엔 그게 피의 도성으로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안 듣죠. 네. 그래서 그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뭘 상징할까요? 먹을 수 없는 물이 피로 변해서. 그 얘기는 식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문명이라는 게 나일강 때문에 세워진 거죠. 네네네.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부함이 그 문명을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너희들의 문명의 토대라고 하는 나일강 물이 실은
백성들의 피해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예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강렬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 피의 토성이요라고 얘기할 때 피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들의 토성입니다. 네. 그 말은 피들의 토성이라고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가해진 부당한 폭력을 말할 때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누에라고 하는 그 토성은 뭇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바탕을 둔 문명임을 이 말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피의 토성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고 포악이고 탈취입니다. 자, 여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니누의 화려함일 겁니다. 그죠? 저도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독일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미술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보면은 쭉 유적들을 보고 가다가 어떤 방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시리아 문명과 바벨론 문명관이에요. 거기 보면. 그 화려함이라는 게, 그 장대함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2700년쯤 전인데 그때 그들이 누렸던 융성함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가 보기에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긴 문화라고 할 것도 별로 없이 그런 장소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문 혹은 아시리아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손뜨기구나. 아, 그렇죠.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눈이 휘둥그레지고요. 그런데 예언자는 그 화려한 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거짓. 그 화려하고 그리고 장엄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고 포악이고 탈취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자로 본다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볼견자도 있고요. 네, 예. 그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는 시각, 시선 이런 걸 해서 나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보는 게 시, 볼시자이죠. 볼관자도 있죠. 그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거입니다. 또 관람하고 얘기할 때 람자도 있어요. 네. 그 람이라는 건 뭐예요?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본된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언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화려함의 이면 속에 있는 것이 피고 거짓이고 포악이고 그렇죠? 탈취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피의 토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를 공동 번역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뭐냐면 약자들의 희생의 바탕을 둔 번영은 그 속에 멸망을 내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멸망을 앞둔 세계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의 우위에 의해서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김이 독립선언서. 옛날에 공부 좀 하셨죠? 독립선언문. 아등은 자야 조선이 독립국임과. 뭐 그런 거 안 외웠어요? 너무 어려워. 옛날인가? 너무 오래전 일이죠. 너무 오래전. 나보다 일이에요. 더 오래됐고. 그죠? 네. 이런 줄 어떠하리.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여가, 이방원의 하여가고. 자, 여하튼,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까닭이 뭐냐면 이건 하늘의 명령이고 시대의 대세이고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이 인륜이 우리를 지켜. 도덕이 무기야. 우리를 지켜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가고. 힘의 시대. 내가 가고 도의의 시대. 시대. 도의가 우리에게 온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자들을 함부로 능멸하고 침탈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건 옛세계여야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의 시대가 아니라 도의의 시대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거고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욕망을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은 나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이 충돌할 때 그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제한할 수도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인간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건 그래요. 도덕은 나 홀로 개인으로 서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인간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타자의 입장에 서보는 일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도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그 성서의 언어이기도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힘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폭력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 나훔서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수르의 피, 탈취, 그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짓, 폭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힘의 바탕을 두고 온 나라를 짓눌렀던 니느웨에게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치? 단어가 착착착착 이어지잖아요. 네. 그죠? 아, 마치 문체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폭포가 쉼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지금 그 죄를 지금 열거하기 위해서 뭔 어땠고 서술법이 아니야. 네. 아, 특정한 단어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가슴 비트가 빨리 뛰게 만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렇게 하면 이거 낭독하는 재미가 없어. 네. 어떻게 요즘 얘기하면 힙합처럼 해야 되겠네. 아, 자, 정호 씨,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될까요? 2절과 3절.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뭐 이렇게 어렵다. 잘하네. 아니야.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 다시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주시죠. 미란이가 잘할 거야. 아우 지금 자신 한번 해볼까요? 미란이 또 연기다. 네, 해봐요. 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번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어렵네요. 호흡을 안 되죠. 아, 네. 네. 이게 뭔가 이게 계속 증폭되면서 이렇게 여기 지금 심사위원이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시점만 지금 5점 주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은 뭐 이 그 니느웨가 자랑하는 문명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채찍. 그렇죠. 아, 그리고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등등. 그러니까 폭력이야, 이거는. 근데 사실 성서 번역자들이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휙휙 윙윙 그런 의성어는 없어, 원문엔. 그래요? 네. 그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실감나게 번역. 느낌을 더 주려고. 네네네네. 그 갑자기 의성어는 생각났어요, 선생님. 네. 이거 판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 한번 해볼래요? 해볼게요. 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번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병거 같은 창! 우와. 우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갑자기 생각났어. 이게 심각한 건데 재밌겠네. 네, 정말 잘하네. 아니, 어렵네요. 연기자인데요. 어렵죠.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니느웨가 자랑하는 문명의 본질이 바로 이런 폭력의 근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전쟁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전쟁 국가의 특색은 뭡니까? 영토 확장하려고 그러죠. 영토를 확장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약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무역로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자기의 부를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에게 전쟁처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 국가예요. 그죠? 왜냐하면 막대한 부가 자기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전쟁에 패전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전쟁 비용을 물리죠. 내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처럼 남는 장사가 없다고 여겨요. 이게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속상한 게 뭐냐면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 안전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준비해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근데 늘 전쟁터에 가서 죽고 다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한 사람. 아무런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맞아요. 약자들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 얘기했던 2절, 3절은 숨가쁜 열거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아주 인상 깊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 국가. 그렇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주변을 복속시키고 탈취하고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나라인데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음행과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네. 음행, 미혹. 얘네 둘이 친구 아닌가요? 친구예요. 이게. 네. 네, 둘은 친구예요. 음행과 미혹이라는 게 미혹이가 아니라 미혹이에요. 아, 미혹. 미혹이가 들으면 슬퍼. 네. 네. 그러니까 앞구절이 그 전쟁 혹은 폭력으로 세워진 제국의 실상을 폭로했다면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주변 세계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지배했는지 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여러분 마술에 능숙하대. 거기다 또 미모야. 미모의 음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시리아 문명 화려한 그 문명을 보면 이게 미모죠. 그쵸.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은 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냐면 마술에 능해. 뭔가 사람들을 신비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문명의 화려함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행과 미혹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니느웨가 보여주고 있는 화려한 문명과 또 여러분 문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데 그러니까 어떤 문명에 대한 매혹은 반드시 그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매혹과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정성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굴복하는 이스라엘을 음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매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마술에 능한 미모의 그렇죠? 여기에 그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 문명에 대한 선망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촌스러워 보이고 저긴 선진 문명으로 보여요. 그럼 거기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도 그러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꿰뚫어 보시잖아요. 인간이 연약해요. 그렇게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야 애들이. 왜냐하면 그 음녀에게 매혹될 수밖에 없어. 이게 구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면제년에 초막절이 되면 백성들을 다 불러모아.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들려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이 음녀에게 매혹되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 하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문민족들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자, 상상이 되시죠?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에 이르게 한대. 네. 창피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네. 뭔지.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아시리아, 특별히 니느웨로 상징되고 있는 그 나라가 화려합니다. 이, 여러분 뭐 몇 겹 치마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올림으로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대적할 세력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에 맞서시는 것이죠. 치마를 걷어올린다고 하는 거, 이건 뭐 굉장히 그 여성들과 해당되는 일처럼 들립니다만 고대 중동에서 창녀들에 대한 처벌이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치부를 드러내므로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네. 그럼요. 여러분 내가 수치스럽다 할 때 그 수치를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죽고 싶어요. 맞아요. 수치심이 너무 커지면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치의 수용소에서 그 가했던 고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굴복시켜야 돼. 이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이때 관리들이 시킨 일이 뭐냐면 용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아~ 몽둥이를 가지고 용변을 며칠 동안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그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 근데 싸고 나면 어떠냐? 수치스러워. 그게. 그리고 뭐냐? 이 뭔가 오물을 싸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어. 너무 잔인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오줌똥을 싸고 뭐 묻히고 침상에 묻히고 한 사람을 이 나치의 관료들은 사람으로 안 봐. 예, 짐승 같은 존재. 이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안겨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난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군가를 수치심을 심어주는 일들 자꾸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이 일이 너무 속상해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가려줘야 합니다. 마치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래 벌거벗고 있었을 때, 그렇죠? 아들들이 보고 놀리면 안 되거든. 뭘 해야 됩니까? 가려줘야죠. 뒤로 이렇게 가서 가려줘야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저거 뭐래 하고선 막 드러내가지고 망신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포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망신 주고 네.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수치의 대상이 되는 순간 나의 존엄은 사라져요. 나 스스로를
감당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못 저지른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네. 거기에 받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모두가 나서가지고 그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려. 그게 뭐냐? 그가 설땅을 빼앗는 행위죠. 산자의 땅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암몬 왕 나하스하고 다윗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네. 근데 나하스의 아들이 한훈이에요. 다윗의 사절단이 오자 한훈은 잘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신하들이 가서 속닥속닥해. 다윗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절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염탐하고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았던 한훈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뭐 했냐면 다윗의 사신으로 간 사람들의 수염의 한쪽을 잘라냅니다. 이게 망신주기죠. 수치스러운 거죠. 수염이라는 게 권위에 대한 상징인데 그리고 이 엉덩이 쪽의 옷자락을 양쪽으로 잘라냅니다.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결국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대노하죠. 나중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서 다윗이 얘기해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치가 닦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수치의 대상으로 사람들 앞에 폭로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악마적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나라를 가차없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능욕하고 수치를 안겨줬던 니느웨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죠. 우리가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괴 자가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안겨줬던 그 나라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다른 나라를 미혹하던 나라의 이면에 추악함이 드러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던져 능욕하여 구경거리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저 두시지는 않죠.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그니피카시라고 한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소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그리스도가 바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이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니느웨를 보는 자가 다 도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행여라도 재앙이 그에게 옮겨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도망하며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여 줄까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그 죽음 앞에서 애곡해 줄 자가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맞아요. 꽃도 없고 장여도 없고 만장도 없고 어느 시 속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죽음처럼 쓸쓸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여신들은 여러분 이제 남신들과 여신들이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여신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여신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대지의 모신 같은 경우에 이제 품어 안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애곡해주는 역할들. 그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성 여신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누가 우냐면 땅 속에 있는 라헬이 울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의 울음소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성들은 대지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대지와. 이 대지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알아내는 존재가 여신으로 형성화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얘기했지만은 니느웨가 결국은 파괴될 것이고 전쟁을 통해 파괴될 것이고 그 여신조차도 참혹하게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백성을 위해 울어줄 상대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포악한 나라의 운명이에요. 누군가가 보면서 아, 참 안 됐어. 좋은 이웃이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지. 네. 그 망한 걸 보고 잘 됐다 이렇게 가는 거이죠. 근데 여러분 애도의식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애도의식을 치릅니다. 네. 요즘 이제 기독교 장례에서는 뭐 슬피 울지 않잖아요. 네. 네. 그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장례를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지내왔던 그 시간들 또 그분이 나의 영혼 속에 남겨놓았던 흔적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슬프지요. 그래서 울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자꾸 이래요. 난 그게 불편해. 맞아요. 좀 울게 좀 두지.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례식 집에 가보면은 곡한다고 하죠. 곡하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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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놀림 삼아 얘기하는 게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뭘 하냐면, 예, 부침개 타는 냄새 난다, 뒤집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화된 울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애도하는 의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에게는 때때로 슬픔의 수문을 좀 열어둬야 할 때가 있어.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울어야 할 때 충분히 울 수 있어야 부정적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그런데 애도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하면 됐다. 지겹다. 이제 좀 그만 울어라. 그만 칭얼거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비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어. 잊을 수가 없어.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울어. 그리고 아프다고 얘기해. 근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좀 그 말 칭얼거려라 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폭력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그 자기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그 아픔 속에서 누군가가 내 곁에 머물러주면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그것이 나를 산자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도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아파해 주는 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도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점차 상실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애도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우울증이 생겨요. 자기 속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겨요. 상실한 그 대상과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자아상실처럼 느껴져서 살맛이 없어서 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애도조차 받지 못하는 문명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들에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대목은 네. 이 아시리아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그것은 폭력이었고 네. 그리고 수치를 안겨주는 문화였고 누군가에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도구화하는 일이었죠. 저는 이게 이제 제일 그 문제인데 도구화한다고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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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건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떤 존재를 물화시키는 거예요. 물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속을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도구로 삼고 네. 내가 누군가를 도구로 삼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인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인격성을. 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도구화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자면은 수치심을 안겨주는 건데 네. 그렇죠. 수치심 안겨주는 거. 수치를 안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인간적 존엄을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만든 문명 또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인 것이죠. 니느웨는 바로 그런 죄로 말미암아 파멸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나 자꾸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두어두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수치를 안겨주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절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혐오와 수치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하지 않는 네.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느웨 안에 굉장히 화려하고 막 세련되고 막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 안에 거짓과 정말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물화시키고 피로 물들어져 있는 이거를 지금 우리는 못 볼 때가 있잖아요. 화려한 것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의 욕망이 정말 탐욕으로 변해가지고 그치.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이 하는 거 반복할 때 많이 있어서 이거를 빨리 찾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봐야 네. 되는데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이 화려함에 도취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를 자꾸 이거를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노래 안치환 씨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한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사람됨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회가 가장 올바른 사회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아니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사람을 좀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만나고 맞아요. 그렇게 대하고 맞아요. 그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사람이 그 얘기를 잘한 게 그 아름답다라는 거는 꽃으로 아름답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지려 봐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이고 아무리 제로가 많이 붙어 있든 한들 합해봤자 제로야. 하지만 그 앞에 일이 들어가는 순간 유일신이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그 대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의 값어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목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세오경, 2번 시가서, 3번 서신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